전국적인 장마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 부발읍 신월리에 준공한 지 얼마 안된 아파트에서 빗물이 주차장을 덮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현지 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입주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로 빗물이 넘쳐 물 난리를 겪었다며 분통해했습니다. 당일 많은 비가 오면서 아파트 후문에 상가들과 주차장 하수구에서 빗물이 역류해 차장과 상가로 물이 순식간에 넘쳤다고 말했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 집수정이 있었지만 기능을 하지 못해 더욱 피해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지난 4월 16일 아파트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 이천시청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조속히 차수벽과 트렌치 공사를 해주고 도로 정비도 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이천시청은 해당 시행사인 공공신탁에 통보했으며 해당 시행사는 물막이 공사와 우수 트렌치 등을 점검 공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 달이 지난 현재 결국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일정 수위 차면 자동으로 이게 감지가 센서가 올라가면서 작동이 그렇지, 되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근데 안 되니까 결국은 지금 뭐야? 펌프 호스 해갖고 안 되니까 이 버프로 빼는 거구만. 강제로. 프렌치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결국 형식적으로 해놨는데 프렌치 물만도 이게 제대로 더 깊고 넓게 더 광범위한 구역으로 해야 되는데 안될 거고 저쪽 상가동은 그냥 무방이죠. 상가동은 그냥 다 만약 이번에 상가 분양돼서 장사하고 있었으면 다 망했죠. 이그 점주들 다행히 하나도 분양이 안 됐게 망정이지. 상가동도 아까 제법 거의 뭐 무릎 이상 정도 챘나 그랬죠. 야, 누가 봐도 이거는 예상이 됐던 상황입니다. 시행사는 통화에서 시청에서 발송한 문서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 번이나 통화하면서 시행사의 담당은 빗물받이 공사만 지난 5월경에 완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난리가 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했는데도 저희가 이제 재해 영향 평가나 이런 걸다 받고 준공을 다 냈는데 그거 규정 규격대로 다 시공을 해놨는데 물난리가 난걸 수도 있잖아요. 그치, 내용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은? 내용을 잘 모르. 몰라요? 일단 뭐 시공사랑 통화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문서가 시행사로 갔는데 무슨 시공사로 얘기를 합니까? 아니, 이거는 제가 회사 내부적으로 저희 여러 부서가 있고 다 이제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보내는 건데 일단 이천시청에서는 저희가 사업 시행자로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시공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회신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회신을 했겠죠. 그러니까 회신을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작성했냐라고 지금 여쭤보시는 거 작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은 제가 제대로 지금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 쪽에서 확인 뭐안 됐다고 하면 안 됐다고 안된 거를 제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됐는지 안 됐는지 보안 시공이 저희가 아마 이걸 보냈으면 시공사에다가 아마 보냈을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저 조치계획에 보니까 보안 시공 예정에다 됐는데 이 보안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아니 이제 공문은 제가 보낸 걸 확인을 하셨고 저희 쪽에서 보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물난리가 났으니까 뭐 제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공문 내용에 저희가 보안 시공을 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보안 시공이 안 됐으면 해야 되는 거고. 한편, 당초 설계에는 기존의 우수관과 연결하지 않고 별도의 관을 통해 우수가 나가는 것으로 설계했으나, 아파트 시공사는 설계를 무시하고 기존의 우수관과 연결해 물이 역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공사에 보안 공사를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23일 작성해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